야명조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는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밤에만 집을 짓겠다고 우는 새라는 뜻으로 이 새는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 햇살이 비치면 밤새 얼었던 몸을 녹이며 어제 저녁의 일을 까맣게 잊고 다시 온종일 놀게 됩니다. 또다시 밤이 오면 낮의 일을 후회하면서 내일은 꼭 집을 짓겠다고 다시 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이 상황만 극복하면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일이 해결되면 이내 어려웠던 상황을 잊어버리고 실수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의지 때문일까요? 2021년 동안거 소지를 올리는 오늘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예. 아, 우리가 그 야맹조? 새지요, 새. 새는 길게 생각 못 합니다. 짧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게 조금 있으면은 요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어도 이게 가서 먹고 돌아서면 그 먹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새띠, 닭띠. 깊게 생각 안 해요. 닭띠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새가 원래 그래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을 생각을 하고 조금 있으면 그거는 딱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밤 되니까 또 거기 왔어, 추위. 그럼 요 때는 그렇게 생각하라는데 해가 쫙 났어. 따뜻해. 아, 그만 까먹어. 질량이 약할 때 일어나는 동물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말이죠. 먹을 게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이 육식을 하는 그 이 동물은 먹을 게 노력을 해야지 얻어요. 새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먹을 걸 얻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깊게 생각을 안 하는 뇌. 새는 뇌를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아요. 어디 가서 가면 그냥 버릇처럼 집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적으로 진화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게 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중에서도 알을 놓는다든지 새끼를 놓는다든지 부화를 할 때까지 이런 거 하는 거는 다르죠. 고는 새가 또 있죠. 발전돼가지고 계속 이 먹이사슬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건 또 그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고까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왜 거기에다 비유할 만큼 이 질문이 나오느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준비를 안 하고. 근데 그 왜 그러냐. 단순해서 그렇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랬다 보니 단순해져 갑니다, 지금. 질량이 큰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는 풀어가야 될 때 단순하게 푼다. 단순한 것도 또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단순한 것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냐. 그 우리가 컴퓨터가 지금 나오고 휴대폰이 여기에 나와서 저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외장하드를 만드니까 이게 외장에다가 빼놔놓고 그리고 잊어먹고 또 안 쓰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장하드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내장하드가 돼가 있는데 내장하드에 우리가 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용광로 같은 우리 영혼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잊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이 뇌에다가 저장한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이 영혼의 영어는 영혼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다. 영혼에 들어가는 이 뇌장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서 신계에 가서도 이거는 쓰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도 그렇고 많이 보고 많이 이게 흡수하라.
누구 말도 많이 듣고 흡수한 만큼 신이 돼서도 그걸 다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으로 다시 돌아갈 이 사람이지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계속 남아있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신이고 나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흡수를 해서 인간 육신을 벗고 나면 이 영혼이 그 질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질량만큼의 우주에 있는 질량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 지구를 만들어서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뛰어난 만큼 성장을 해갖고 여기서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안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누적이 돼갖고 이게 자꾸 내려앉아갖고 이게 단순해져 갑니다. 인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질량 있는 걸 만져가면서 성장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법 가족들은 그런 거를 흡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흡수를 하면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흡수만 하면서 내 질량만 키우세요. 질량이 크면 정확하게 니를 이 사회가 필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막 뭐를 하려고 막 들지 말아요. 내가 갖춘 만큼 사회가 너를 필요로 할 때 활동이 되고 그렇게 한 대가는 분명히 오니까 내를 갖추는 데 힘쓰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뛴다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같이 할 일이 나와야 돼요. 같이 할 일. 우리가 같이 이 사회가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혼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절대로. 전보다 지금 나를 조금씩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큰 일을 할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지금 사회 부모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갖춘 사람은 사회 부모 활동을 하더라도 연구원이 될 수 있고 나를 안 갖추고 자꾸 저런 데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보면서 막 똑똑하다고 캔 사람은 사회 부모에서도 연구 활동은 못 해요. 연구 활동할 수 있는 나를 갖추어라. 이제는 이 나라 안에서도 사회 연구를 하지만 이 나라에서 연구를 해서 이 아젠다를 바르게 푸는 거는 세계에다 놓고 이걸 써면서 세계 연구를 또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인류의 연구소입니다. 인류의 연구소인데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한 15년, 20년 동안 누적을 해갖고 이리 있다가 보니까 깝깝아 미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하면 우리 할 일에 그 한정이 좀 펼쳐져가지고 우리는 신이 나요. 이게 막 저절로 움직여, 저절로. 그런 국민이에요. 아주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살게끔 해줄 테니까 이제 이때까지 좀 단순해진 거 그 이게 새한테 이게 비유하지 말고 이제 새들처럼 우리가 안 살 테니까 이제 진짜로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